2024년 상반기 소비 지수가 소비 수준이 2003년 이후에 가장 최저라고 합니다. 무려 21년 만에 가장 낮은 이제 수준을 보인 거죠. 우리가 이렇게 소비가 되게 위축이 됐다라는 건 이미 피부로 느낍니다. 어느덧 11월 이제 11일 날 빼빼로 데이였단 말이에요. 저희 집에도 이제 갔더니 저희 집에 이제 애들 둘이니까 빼빼로 이제 조그만한 이제 가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. 두 개씩 샀더라고. 아, 빼빼로 데이어서 샀나 보다. 이렇게 생각했죠. 근데 주변에 이제 대형마트나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서 빼빼로 데이 행사하느라고 보면 뭐 아주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안 보이더라고요. 2023년, 2022년, 21년, 20년. 그때와 비교해보면 되게 많이 수그러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지금 이제 벌써 이제 11월 말 이제 곧 12월이 오는데 이 연말 연시 분위기도 안 날 것 같습니다. 이제 사람들과 저녁에 밥 한번 먹자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습니다. 왜겠습니까? 저녁 시간에 모여서 뭔가를 먹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인당 3-4만 원, 좀 많이 들어가면 5-6만 원도 들어가죠.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. 그렇게 돈을 내고 뭔가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끓이는 거죠. 요새는 뭐 점심 회식이다 그래서 점심 밥 먹는 걸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답니다. 그거조차도 이제 각계 부담이다 보니 각자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내야 되다 보니 더욱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.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견뎌야 될 이제 앞으로의 모습들인 겁니다. 더 두렵고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. 점점 소비는 더욱더 심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소비가 금세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최근에 롯데 그룹 관련해 가지고 되게 좀 찌라시 같은 게 이제 있었죠. 말이 좀 많았습니다. 근데 그게 왜 많았겠습니까? 결국 롯데는 내수 위주의 기업입니다. 참 아이러니한 건 그들이 그런 찌라시가 돌았다라고 했을 때 찌라시가 사실이 아니다,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보다는 그런 염려하지 마라. 나는 앞으로 되게 많은 투자와 되게 많은 이제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성장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니 그런 이제 헛소문에 휘둘리지 말라.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니 그들도 지금 불안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. 비단 롯데뿐만 아니고요. 뭐 다른 이제 신세계 등 이제 내수기업들도 마찬가지죠.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의 소비가 눈에 보이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요. 이제 어제 편의점에 갔다가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가 이 편의점 점주와 이제 얘기하게 됐죠. 편의점 3개를 한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0이고 돈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좀 접었으면 좋겠는데 접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죠. 어떻게 하다 보니 그 편의점에 있는 점주 뭐 의도치 않게 몇 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최근에 한 개 점포는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를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 쓰고 자신 일하고 이러는데 꽤나 힘들다고 합니다. 나이가 들어서 그분은 이제 나이가 한 60대 한 후반쯤 돼 보이는 이제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요? 시니어셨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편의점을 운영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분은 그분대로 알아서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은 아,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자영업, 함부로 프랜차이즈 식당이다, 편의점이다, 뭐 그런 종류는 안 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.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사람들은 점점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매출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계속 견디다 보면,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많은 가게들이 이제 문을 닫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점차 대출도 뜻대로 안 나온다고 얘기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도 여의치 않습니다. 트럼프 2기 시대에 들어서서 한국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? 확실한 건 무리하게 빚내지 않는다라는 것, 함부로 잘 모르는 곳에 투자하겠다라고 까불어대지 않는다라는 것, 그리고 건강 지키는 것,
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는 것. 이것만으로도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고민하는 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. 정신을 차려야죠.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더 어렵고 더 고민스럽습니다.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해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모자란 부분들 채워나가고 또 공부하고 계속해서 또 다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꽤나 힘든 시대다라는 거. 소비가 2003년 이후 가장 최저라는 게 이제 놀랄 뿐인 거죠. 근데 아마 20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, 26년 가면 갈수록 역대 최저치를 계속해서 갱신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. 사람들이 극단적으로, 특히나 1인 가구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하루에 세 끼가 아니라 두 끼를 먹는다고 합니다. 아예 그냥 끼니 수 자체를 줄여버린 거죠. 그렇게 해서라도 생존하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. 거지방이 인기를 끌고 짠 소비가, 짠물 소비가 당연하다라고 이제 청년들이 얘기할 정도니 말 다한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힘겨워지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것 같습니다. 이런 때에 함부로 빚내서 뭔가를 벌리겠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천천히 차근차근 살아가고 견디고 버티고 또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어느 것도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고 좀 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대비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도 우리를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.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로 취급하죠. 그런 힘든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 더욱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민이 더 많아지죠. 더 걱정스럽습니다.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냥 넉넉고 여유롭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안일하게 여유롭게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 험한 시대에 나의 목숨을 건사하려면 내가 좀 더 독해지고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. 가만히 있으면 나의 이 심장까지 다 갈라서 이제 가져갈 놈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. 남의 목숨 따위는, 남의 생명 따위는 1도 관심 없는 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마음을 다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